조선의 상업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17세기 이후 급속하게 변화하였다. 그와 더불어 전기시장을 순회하면서 각종 상품을 유통시켰던 보부상들도 조선 중기 이후 규율이 엄격한 조직체로 발전했다. 신라시대 이후부터 행상인을 보부상이라 불렀는데 보부상은 직물, 금, 은, 화장품, 가죽 세공품 등 비교적 값비싼 자파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다니던 보찜 장수인 보상과 도기, 소금, 담배, 어류 등 일용품을 지게 지고 다니던 등찜 장수인 부상을 함께 지칭한다. 평생 장터를 떠돌며 살아온 보부상 부자를 통해 당시 시장 경제를 주름잡던 보부상 조직을 만나보자. 힘드냐?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일보자에다 질부자입니다. 그래서 보부상이에요. 이고 지고 다닌다. 나 좀 봅시다. 예. 난 이상주라고 하오. 이름이 어찌 되십니까? 예, 전 김여수라 합니다. 당시 보부상들에게 이름은 중요치 않았다. 그저 정중하게 인사한 후 본인의 성에다가 출신 지역 명을 붙여 말하는 것이 그들만의 인사법이었다. 아... 이게 제 신표요. 예, 그렇습니까? 초면이라 그러하니 그쪽 신표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럼요. 모든 보부상들에겐 행상 신분증인 신표가 발급되었다. 신표에는 성명과 취급 상품, 거주하는 도, 주소와 소속 인방 등은 물론이고 보부상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계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신표가 없는 보부상들은 물건을 팔지 못했다. 틀림이 없군요. 그리고 상주로 한번 가보시오. 그곳엔 지금 소금이 아주 귀합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많이들 파시오. 너 오늘 하루 종일 왜 그러느냐? 젊은 놈이 연신 한숨이나 쉬어 대고.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이렇게 팔도를 떠도는 장돌뱅이가 좋으세요? 아니 이놈아, 부쳐먹을 땅 한 땡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장돌뱅이 아니면 뭘 하냐? 아니면 도둑질 하냐?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장돌뱅이들끼리 예우를 갖춰봤자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어차피 천대받는 신세인데요. 네 눈엔 천한 주제에 꼴값 떠는 걸로 보이겠지만 우리 보부상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직이요. 예? 이 물민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다. 우리 보부상 조직이 탄생하게 된 사연을 고스란히 담고 있단다. 물미장은 고려 말 보부상 백달원이 위험에 빠진 이성계를 지팡이를 짚고 업어서 구한 데서 유래되었다. 조선 건국 후 백달원은 용이 새겨진 지팡이를 하사받았고 그 후로 보부상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용무늬 혹은 쌀밑자가 새겨진 물미장을 흔히 부상막대 혹은 보상막대라 부른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나라에 환난이 있을 때는 우리 보부상들이 나서서 백성들을 구하고 나라님을 도왔단다. 와, 그게 정말입니까? 우리 보부상들은 이 패랭이에 목화솜을 왜 달고 다니는지 아느냐? 글쎄요, 왜 그러는데요? 때는 임진왜란으로 나라 안이 온통 어수선할 때였어. 권율 장군과 병사들은 군량미 부족으로 목숨조차 연명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을 때였지. 그때 우리 보부상들이 양식을 구해 위험을 무릅쓰고 산성으로 들어간 게야. 그리고 패랭이에 달린 목화솜에 물을 먹여서 탈진에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해갈시켜 주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보부상들이 나라를 구한 거네요? 그래, 이제야 알겠느냐. 여기가 상주 도방이다. 잠시 쉬었다 가자꾸나. 예.
전국의 장터를 떠돌아다니는 보부상들을 위해 그들의 지정 숙소가 전국에 흩어져 있었으니 이를 도방이라 하였다. 결국 팔도를 돌아 돌아 여길 다시 오게 되는구나. 네 엄마를 처음 만난 것도 여기 이 도방이란다. 예? 여기서 처음 만나셨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꽃내음이 코를 찌르던 봄날이었어. 우연찮게 도방 앞에서 동양인 한 사내를 만났지. 나는 김여수라하오. 아, 그렇습니까? 난 조여수라하오. 여수에서 오셨어? 아이고 반갑소이다. 자, 내려놓으시지요. 아, 예, 예. 당시 보부상들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우연히 같은 조직의 보부상을 만나게 되면 입었던 옷을 벗어 서로 바꿔입는 풍습이 있었으니 이를 환희결이라 하였는데 보부상 조직이 혈연 이상의 일심동체임을 강조하는 의식이었다. 곱지요? 하만에서 온 과부댁이라 하더이다. 그랬어? 오늘 밤 저 아낙과 같은 도방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벌렁거리는구려. 이 새끼 이 사람 큰일 날 말씀하십니다. 네 어미는 정말 고왔단다. 봄날 한창 핀 복사꽃도 빛을 잃을 정도였으니 말이야. 왜 이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글쎄, 내 말만 잘 들으면 그 붙지만 있는 물건 전부 다 내가 사준다니까 그러네. 싫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말 좀 부르니까 그러네. 나으리! 지체 높으신 분이 이 무슨 짓입니까? 아니 이놈이 어디서 가니? 양반이면 백주 대낮에 이래도 된답니까? 이놈이? 보였놈. 괜찮습니까? 발목을 조금. 그 사건 이후로 네 엄니와 난 부쩍 가까워졌지. 네 엄니는 청상에 혼자 돼서 전국을 떠돌며 어렵게 살던 보찜 장수였어. 보통 상인들로 북적대던 도방이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조용했어. 네 어미와 나 둘뿐이었지. 참 일이 되려고. 발목 빈 거 놔두면 오래갑니다. 찜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 저 병에 내외는 없다지 않소. 이리 보여주시오. 보부상의 공동 숙박소인 도방에서는 남녀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야 하는 경우도 빈번했는데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젊은 남녀가 한 방에 지내게 되었으니 어찌 정이 싹트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밑에 그림이 무슨 풍속이 있었을까.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저 왜 꼭 그림자를 비춰줄까요? 생각해도 도방에서 그런 짓을 하다니 정신이 나갔었지. 결국 우리가 밤을 보냈다는 게 발각되고 난 졸지에
동지를 범한 파렴치한 놈이 돼서 인방에까지 신고가 들어갔어. 제가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 쥐새끼 같은 놈이 번개처럼 도망쳐버렸습니다요. 그런 파렴치한 놈이 있다니. 여봐라! 예! 사발 통문을 날리고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그놈을 잡아들여라! 예, 알겠습니다. 이야, 조직이 확실했군요. 사발 통문이란 나라의 내부 외환이나 조직 내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배포하던 보부상들만의 문서를 말하는데, 사발 주위에 먹을 칠한 후 이를 흰 종이에 찍고 그 주위에 보부상의 조직 체계인 도인방, 군인방과 보부상의 이름을 돌려가면서 썼다. 아, 그래 사발 통문. 이 사발 통문은 팔도에 흩어져 있는 보부상들에게 보내는 통문으로, 보부상들은 통문이란 소리만 들어도 밥 먹던 사람은 수저를 놓고 잠자던 사람은 이불을 걷어차며 난전을 벌인 사람은 전을 버리고 천둥같이 뛰어 팔방으로 통달시킬 것을 임무로 삼았다. 역마를 통해 전달하는 파발보다 보부상들에 의해 전달되는 통문이 더 빠르다고 할 정도였다. 나 때문에 사발 통문까지 띄우는 난리가 났는데 어찌 숨어 있을 수 있었겠나. 결국엔 잡혀서 장문을 당하게 되었지. 장문이란 물미장 두 개를 세워 묶은 후 만드는 문을 말하는데, 일단 장문이 세워지면 양반과 관속이라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다. 보부상이 죄를 지을 경우 장문을 세워놓고 벌을 집행하였는데, 특히 음란한 행위는 그 죄가 무거웠다. 장문을 당하는 죄인은 아무런 변명도 통하지 않았고, 반평생을 함께 행상한 동료라도 한치의 용서가 없었다. 행수 어르신, 장문 중에 감히 나서다니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이분은 절 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럼 이놈이 도방에서 널 억지로 범한 게 아니란 말이냐? 정상에 올라대어 외롭게 팔도를 떠돌다가 겨우 마음에 맞는 분을 만났습니다. 정을 느끼고 의지한 것이 죄라면 인연도 같이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고 앞으로 잘 살아보겠느냐? 예? 살려만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놈이 태어난 거다. 그럼 이곳은 저에게도 의미 있는 곳이네요. 그렇지. 여기 상주 도방이 우리 가족이 있게 한 곳이다. 부자가 무슨 얘기를 그리 재미나게들 하십니까? 언니. 아이고. 내 새끼 그동안 잘 있었어? 예. 아유. 아이, 당신 어찌 귀신같이 알고 이리로 왔는가? 김천 장에서 만난 등짐 장수가 당신이 상주 도방으로 간답디다. 옛날 생각도 나기도 해서 한 걸음에 달려왔지요. 그 후로도 보부상 조직은 사모 합심하여 나라에 별난이 있을 때마다 큰 역할을 하였으며, 오랫동안 유통경제의 꽃으로 군림하였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가 되면서 보부상 조직은 해체되는데, 일부 보부상들은 일제 강점기 동안에도 조직의 명맥을 이어와 현재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